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너는 잘 안 빠지긴 하는데 이제 빠지는 사람은 전날까지 얘기 안 하면 나 이제 보충 없어. 맞지? 무조건 전날까지 얘기해야 보충 있습니다. 예린이, 용균이, 너네처럼 오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원기하고 지금 준이 같은 경우는 전에 얘기했으니까 너네 이제 앞으로 보충 없다. 알았지? 당일날 얘기하지 마세요. 전날까지.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있다고 안 하는 게 어딨어. 이게 나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수업하고 있냐. 얘는 지금 어? 투명이니까. 아 이건 또 부모님한테 얘기해야겠네. 자 우리 채점 한번 해볼까? 아, 숙제했어. 네. 이제 풀었어. 이거 시험 보니까 좀 미리 좀 잘 좀 해보자. 그래요? 네. 그리고 저거는 해놔. 다 좀 통과했냐? 아니. 통 못했어? 아니. 아, 씨, 나 또 한 거네. 얘는 뭐 왜 이래? 아니, 오늘도 나 통. 준민이 온다며. 아, 그럼 준민이 안 찾아봐. 어, 준민이요? 어. 준민이. 네? 준민이 형이 갈 때? 네. 준민이 형 언제 올래? 그건, 어? 그건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네. 그치. 2차 맞으면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진짜 힘들었다가 오늘은 또 괜찮네. 역시 슈퍼맨이 됐어. 그치? 운동 존나 싫네. 근육통이거든. 근육통. 네. 근육통 뭔지 알아? 알죠. 알아? 니가 무슨 근육통이 뭔지 알아? 아니 알긴 알죠. 알긴 안다고? 저 하긴 축구하고 그런 거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하고 나면 막 다리 갈비기 막 그러잖아. 나는 그 근육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약간 좀 그 왜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있으면 어 약간 뭐 근육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 아, 진짜 좋지 않겠지. 근데 어제 그 딱 맞았던 게 아침 편이 왔는데 온몸이 근육통인 거야. 약간 느낌이 옷이 슈퍼맨이 된 느낌이다. 그리고 화이자의 단점 중 하나가 식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네. 먹으면, 아 이렇게 맞으면 그다음부터 식욕이 막 배가 엄청 고프대. 엄청 먹어. 자 너희들 이거 채점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잘 안 들리니까 이거 나한테 와서 채점 받아가세요. 이거 채점 하고 나서 수업 들어야 된다. 알았지? 자 너희들 이제 이거 채점 한번 해볼게. 꼼꼼히 이렇게 좀 하겠지? 그 너희는 숙제 검사 단어 전부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나 보충 안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 아 뭐야? 거기 1번인데 어. 아 그거 아니다. 이거 봐요. 아 이번 판. 이거 와서 받아가서 채점하세요. 알았지? 나 수업 중이어도 상관없어. 와서 받아가세요. 2부인데 왠 유라스는 안 되겠죠? 응? 아, 왠이 괜찮아. 2부 왠이 괜찮아. 괜찮아. 어.
빈 이거 안 써도 안 써도 돼. 돼. 어. 써, 썼으면 괜찮아. 그래도 맞아. 맞춘 거 좋지. 너네 좀 틀린 거 있으면 따로 와서 물어보세요. 자, 몇 번 안 받았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물어볼게요. 야, XXIN 기본이지, 그치? 네. 부정분사 뭐야? 시작. XX나? 나? 아니, 아니, 좋았어. 수동분사 뭐야? 시작. XXXPP. 그렇지, 첫 번째 없어진 게 뭐야? 네? 첫 번째 XXXPP라 해. X 첫 번째가 없어진 게 뭐야?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주어. 그리고 세 번째. 동사. 아, 그 다음 그게 동사예요. 아니, 수동일 때 XXXPP라고 해. XX,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그 다음 또 뭐냐고. 비동사는 비동사. BP. 아,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 원래 문장 바꿨을 때 접속사 쓰고, 두 번째 뭐 쓰고. 그래? 아니, 원래 문장 바꿨을 때. 아, 주어. 그렇지. 그게 아니잖아. 네. 얘 뭐 쓰고? 접속사? 그렇지. 얘 뭐? 그 다음에? V, 그 동사. 아니, 이 부 V 쓰면 이때 뭐 주의해라? 지, 수시. 수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적절하게 쓰려면 시간 접속사 다 얘기해봐. 왜? 왜? 얼도. 아니, 시간 맞지 마. 시간? 왜? 왜? 어. 너 이렇게 1대1 때 좋은 거야. 알지? F, F, before? 또. 언제까지? 까지? 어, 언제까지? 뭐,
뭐지? 에, 애들? 아씨, 완전 까지, 씨. 아, 다, 다요? 뭐지? 언틸 와일까지. 아. 이유, 세 개. 이유? 에즈 센스 이커스 드릴게요. 이거 아 이유 아 알다 알다 양보 양보 비록 모바일 제가 아 얼도 또 도우 또 이분도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거 좀 자 몇 번째로 1쪽 2번 1쪽 너네 틀리세요. 1쪽 2번 틀렸어. 근데 이거 존나 싫은데 아니 플레이 더 더를 안 썼어요. 아 괜찮아 그럼 플레이 인 더 기타 할 수 있으면 되겠지. 네. 또 몇 번 10번 10번 어떻게 써? 리튼이니까 그치? 자석사 뭐 이거 해석해봐 시작. 아 영어로 아니지 해석은 무조건 더 뒤부터 어. 시작. 그 책은 어 읽기 읽기 어렵지 않다. 그치 왜? 영어로 아니 쉬운 영어로 써줘. 쓰여지었기 때문에지 자석사 못 써야 돼. 예스나 because 쓰는 게 그치지. 주어는 더 그리고 동사는 그걸 모르겠어. 비동사 수가 없잖아. XXXPP니까. 써봐. XXXPP. XPP. Written 써봐. XXX written.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돼. 써놓고 해야지. 아. 그러면 접속사 because 썼고. Wait. 아니, 비동사 못 써도 되고. 비동사? 어. Is. Is야, was야. Was죠. 아시다. 아, is죠. 여기 is. is니까. 그쵸. 현재는 한 줄 써야 되잖아. 또 몇 번? 12번 12번 봅시다. 12번 12번 보면 이거 쉽다. 뭐 써야 돼? 근데 이거랑 똑같이 써도 됐어요.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아니, 비컷을 S로 썼으면 바꿔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을 거 없을 거 아닌지 써줘야 되잖아. 어떻게 써야 돼? 게린 English 그래야 돼. 게린 English 몇 번? 59랑 60 50 9랑 60 59번 어떻게 썼어? 그 캐롤링을 썼어요. 어? 이걸 홀드 더 노을 써야 되는데 어 캐롤링 어때? 어 페이퍼 아 원래 홀딩은 노을 써야 되는데 네. She's asking about the price. 그녀는 오? 홀딩은 노을 맞아? 50몇 번? 59번 아 59번 땡큐 하면서 She is saying thank you. 그녀는 이거 뭐야? 이상해. 그냥 고맙다라 얘기했지. 네. 뭐 하면서 고맙다라 누가 얘기한 거야? 씨. 주문이 뭐 잘 안 보인다 그치? 아 넘어가야 돼. 아 뭐야? 아, 아 그림이 있었구나. 그림을 뭐 하는 거야? 그림을 잘 안 보인다 그치? Thank you 하면서 뭐 한 거야? 씨. 아 3번 얘기한 거야. 그림 있는지 몰랐어요. 어, 위에 세 번, thank you 하면서, 아. thank you라고 말할 때, 뭐 하면서, 문을 아, 잡으면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holding the door 했으면 되겠지, 그치? 네. 60번을. 60번? 어. 그, man이 뭐 했어? 베이커리 받고 나가고 있었지. 네. 뭐 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림이 뭐라고 써 있어? 그림 봐봐, 그림. 네. 이게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빵을 가져가면서잖아. 네. 그거 뭐야? 아, 이거 빨리. Carrying a paper bag이잖아, 이제. 오케이. 그 다음 또 몇 번? 62번. 62번. 민호가 뭐 하고 있어? 손을 흔들고 있지. 네. 뭐 하면서? 교실로? 아, 이거 그림 있었구나. 어, 교실로?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그냥 엔터링 쓰면 되겠지. 엔터링 클래스가 뭐지? 65번. 65번. 해서. 그녀는 책을 읽고 싶다. 어. 아, 이건 해석할 필요 없다. XX 아니지 하면 어떻게 돼? 설마. 해빙. 해빙, 그냥. 아, 진짜. 그지? 해? 야,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해빙. 여기 봐. 생각하면 좀 쉬운 게 되지. 집에서 하면 좀 어렵지. 근데 야, 너 분석을 잘 풀었다.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성적 좀 잘하라. 진짜 제가 부탁드려요. 아씨 70몇 쪽? 몇 번? 75번에 75번 어? 34
3, 4.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 XXING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Reading this. 어, reading this, 아니면 being reading this book 이렇게 써도 되고. 너무 존나 쉬운데, 이거 왜, 왜 틀리는 거야? 병신이야? 이거 왜 틀리는 거야? 4번은. 진짜 모르겠어요. 뭔가? 왜? 4번은 틀릴 수밖에 없어. 왜? 앞에 레터 보이지? 네. 동그라미. 75번에 4번. 레터 동그라미. 뒤에 I 동그라미. 같아, 달라. 어, 달라요. 그럼 수포트 쓰면 안 되지. 아니, 저기 분사권 쓰면 안 되지, 개새끼야. 오, 그러네. 오케이? 그래서 분사권 넥스. 나중에 이거 분사권 쓸 수 있거든? 그거 나중에 알려줄게. 어? 지금은 못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럼 주로 그냥 분사권 못 쓰면 됐어요, 저기. X. 분사권은 언제 쓴다고? 그, 20랑. 같을 때잖아. 언제 보세요? 몇 번? 80. 오케이. 80. 81. 81 보세요. 1번. 어? 아, 이걸 왜 틀리지? 아, 1번은 풀지 마세요. 81에 1, 1은 지우세요. 81에 2는 보세요. Not knowing what to say. 여기 보세요. 봐봐. Not 하고 뭐가 있어? Knowing what to say. 이렇게 나왔지. 네. 뒤에 주어 뭐야? 아니. 아니, 그 다음. Keep silent. Keep silent. 그치? 나는 침묵을 유지했대. 왜? 뭐라 말할지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맞아? 네. 그럼 여기 XX.ING네. XX.ING. 자, 이거 어렵다. 복수 한번 해봐. 1번. 부정. 동사구는. 부정부정은 not을 제외한 채로 제외하고 원래 부정부정 오케이? 그리고 나서 부정문을 바꿉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진짜 완전 헷갈려요. 오케이? not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볼게. 어? 해봐. 접속사 못 써야 돼. Because I have a sense. 그럼 주어는 I. 그 다음, I 띄면. No. 아씨. No. No의 과거야, 뭐야. 이게 과거잖아. Because I knew 잖아. Because I knew. 아, 누구나. 하고, 나는 알았다잖아. 네. 얘 과거, 얘 부정형 뭐니? 난 몰라. Unknown. 야, 이거는 진짜 세 살짜리도 알아. 너 그거 알아? 영어로 진짜? 나 I don't know. 나 몰라. 그쵸, 그쵸. I don't know.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의 부정으로 바꿔볼게. Because I didn't know. Didn't know. 와, 씨. 큰일 났네요. 아, 천재, 씨. 좋았습니다. Because I didn't know. 잘했습니다. Because I didn't know. 오케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띄진다. 자, 존나 맞을 거야, 너. 민혁이 그래도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똑똑하네. 민혁아, 나는 진짜 믿거든? 네가 잘할 거라고. 리딩 많이 하고. 리딩? 118번 봅시다. 나의 엄마는 주어 설거지를 하신다고 동사야. 네. 그치? 그 다음 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하면 돼. 나의 엄마는 설거지 한다고. 시작. My mom 어. washes the dishes. 오! washes the dishes. 그치? 뭐 하면서? listening to me. 야, 너 외국 나가 사람 되겠다 이제. My mom washes dishes. 어?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써봐. 근데 이름 쓰면 안 돼요? 어. 뭐라서 안 돼요? 아, 뒤에 어디에 나와 마시는지. Y는 이거 괜찮습니다. 아. 근데 Y는 빼야지. 아, 빼야지. 오케이. 19번. 없어요. 오케이. 아, 너무 잘한다. 아, 이거 잘하네. 이형아, 잘하는데? 그게. 아, 진짜 농담이야. 잘하는데? 자, 이거 펴보세요. 죽여버릴 거야, 명아. 그렇지. 쓰세요.
내가 오늘 그 음란마비 테스트 했거든? 나는 음란마비가 맞더라. 너도 한번 해보래? 아니요. 한번 해보자. 음란마비가 맞는지. 얘네한테 보여주죠. 우리 둘만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뭐가 보이니? 아기선. 어? 어,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기선이 보였어? 네, 아기선은 이렇게. 오씨,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네. 아, 내가 알았지, 뭔지. 아니, 진짜 처음 봤어요. 아씨, 이 새끼 존나 순수한데? 와, 너 몇 팀 아니었어? 와, 나만 몇 팀이었어, 씨. 아씨, 이거. 아, 이럴 수가. 나만 몇 팀이었어, 씨. 죽었어. 하나 더 해. 네? 하나 더 해. 죽었어. 안 되네. 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이거 어. 그거예요. 뭐. 여기 있자. 어? 그. 아, 너 이거 알지? 아니, 아니,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봐? 네. 어이씨. 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니, 진짜 사람밖에 안 보였는데. 사람? 사람 이거 발레. 오! 어? 너 진짜 렌딩 아닌 거? 난 방금 그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뭐라 쓸 수 있어? 응? 응? 아, 자. 1위 하자. 오! 오! 대박! 대박! 우와, 이 새끼. 대박인데? 우와, 우와 너 렌딩 아니었어. 와. 와, 나 나만 뱉었어. 와, 와 진짜 이거는 이거 준영이한테 보였으니 이거 100%였어. 준영이 완전 진짜 같았어. 아, 나본 내가 볼 때 준영이보다 해 예린이가 짱이지, 그치? 예린이 봤으면 완전 이거는. 우와,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하나도 안 걸리네, 이 새끼. 어? 어? 좋았어. 아,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 하나. 형 보고 오 하나 둘 셋 이거 아 뭐야 진짜네 진짜 아, 이건 봤었어요. 아 이거 이런 건 뭐 야 이거는 셋 바로 이거 바로 어 왜 이 새끼 뭐야
옆에 쓸 자리가 없는데. 그 밑에서 써도 돼? 야, 이건 대박이다. 야, 하나,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뭔가 통합하긴 한데. 어? 그리고 뭔가 이상하네. 너무 빨리가 좋네. 됐어? 응, 네. 간접 운문 한번 빨리 해내자. 간접 운문은 기억나? 이 간접 운문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지난번 기말고사였는데. 기억 나. 안 나지? 나도. 원래는 너 어디 살아요? 시작. Where? 원래는 Where? Do you? 네, 이거잖아. 네. 원래 where do you live 거 알지, 그치? 아, 씨, 모르겠어. 알죠. 그 다음에 너 어디야? 너 진짜? 내 이름 뭐야, 진짜? 맞춰야 돼.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되잖아. What is your name? 그 대신 얘는 비동사야.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너 어디야? 어. What did you do? Did you? 둘 다 줘도 돼. 기억 안 나? 네, 네, 너 뭐 할 수 있냐, 진짜? What? 할 수 있냐? What can you do? 너 뭐 할 거냐, 진짜? What? 하, 야, 우리 영어에다가 돈 존나 많이 써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못하면 진짜 나 좀 어떡할래. 어? 너 진짜 이럴래? 다시, 어제 뭐 먹었어, 진짜?